사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나 행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종교나 사상을 주제로 한 그림을 넘어서 한 사람의 경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귀족 집안의 아이들이 떠난 여행인 그랜드 투어와 관련된 그림도 많이 그려지고 특히 영국에서는 초상화나 풍경화가 유행했습니다. 자, 그럼 3부로 가보실까요? 와, 이번에 저희가 함께 마주한 이 작품은 제 키보다도 훨씬 큰 2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인데요. 이 거대한 작품 속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정이 되어서 여기 어떤 사람들을 그렸나?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들의 화려한 의상인데요. 비단과 새틴, 그리고 아주 화려한 레이스까지 굉장히 화려한 당시 의상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아마도 돈이 많았던 상류층 사람들을 그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얼굴을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나이가 혹시 몇 살쯤 됐을까요? 뭔가 성인인 것 같진 않고 어린 청년들을 그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의 얼굴은 오똑한 콧날, 그리고 뾰족한 턱선, 동그란 눈매까지 둘의 얼굴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 이 그림 속 주인공은 존 스튜어트와 버나드 스튜어트 형제, 레녹스 공장의 가장 어린 두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17살, 18살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림을 마주하면 혹시 두 청년의 표정이 어때 보일까요? 뭔가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심지어 그림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서 그런 거만함은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토니 반다이크는 당시 부유한 고객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초상화가였는데요. 화려한 의상들의 세련되고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 작품 속 두 형제는 1639년 하인들 6명과 함께 3년간 세계여행을 허가받는데요. 이후 이 형제가 실제 여행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행을 기념하고자 초상화를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 속에는 여행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떠오릅니다. 여행의 기록을 담은 작품, 다음 공간에서 새로운 그림을 통해 또 만나보겠습니다. 베네치아의 화가 카날레토의 작품 베네치아 카나레조 입구입니다. 작품을 먼저 보면 넓게 펼쳐진 운하와 하늘의 분홍빛 뭉게구름까지 굉장히 뭔가 로맨틱한 풍경이 보여지는데요. 뭔가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행 가서 기념품이나 선물 많이 사오실까요? 마치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여행 갔을 때 우리가 도시에서 샀던 그 기념품, 엽서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도시의 풍경이 묘사된 작품입니다. 카날레토는 베네치아의 풍경을 세심하게 그렸는데요. 이런 그의 작품은 당시 유행이던 그랜드 투어의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그랜드 투어 열풍이 부는데요. 부유한 상류층 집안의 젊은이들이 마지막 단계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해외 유학을 가는 건데요. 그림 속 배경이 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대륙으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랜드 투어를 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가서 관광지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것처럼 풍경화를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그림이 여행용 기념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카날레토의 작품 속 장소는 실제로 여전히 아주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특별한 순간들을 그림으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시간이 훨씬 많이 흘러 사진기가 발명될 때까지 그림은 우리 삶의 기억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무렵 여행은 그림의 새로운 주제가 되었죠. 신과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개인의 자유와 행복까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고 추억하는 작품이 담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거장의 시선은 개인을 넘어 개인의 삶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페인 궁정화가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작품입니다.
역시 이 작품도 보자마자 의상에 먼저 시선이 가는데요. 화려하고 정교한 검은 레이스 쇼를 걸치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검은색 리본으로 만든 꽃이 달린 장식용 빗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검은 레이스에 만틀라도 쓰고 있습니다. 검은 레이스는 화가가 검은색 물감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돋보이죠. 검은색이지만 자세히 보면 마치 투명한 색감을 통해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야의 굉장히 놀라운 표현법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입고 있는 이 의상은 전통적으로 낮은 계급의 여성들이 입던 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스페인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죠. 이렇듯 당시대를 기록하는 초상화를 통해 우리는 당시 유행하던 패션 역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남성들의 필수품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하얀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발은 중산층 이상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물건이었는데요. 가발 위에 밀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파우더를 뿌려 하얀 가발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전시장에 직접 와서 18세기 유행하던 패션 아이템, 하얀 가발을 쓴 남성 초상들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볼 작품은 레드보이로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67년 영국 우표에 실린 최초의 그림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죠. 18세기에서 19세기 가장 뛰어난 초상화가 토마스 로렌스의 작품인데요. 1825년 일대 덜엄백작 존 조지 램튼의 주문으로 그의 아들 찰스 윌리엄 램튼의 6살에서 7살 무렵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하얀 얼굴에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아주 고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림 속 주인공 찰스 램튼은 혹시 어디에 앉아 있는 걸까요? 저는 처음에 소파에 앉아 있는 듯 했지만 자세히 보니 거대한 바위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바위의 튀어나온 부분에 지지대 삼아서 머리를 괴고 앉아 있는데요. 바위 뒤로는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림의 위쪽 하늘을 보면 나뭇가지 사이로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달빛이 찬란하게 빛나며 찰스 램튼을 비추고 있죠.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아 하얀 피부와 장밋빛 뺨, 그리고 붉은 입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회화인데 순정 만화 속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소녀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쪽 다리를 접고 있는 여유 있는 포즈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찰스 램튼은 어떤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번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속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는 혹시 누굴까요? 바로 이번에 함께 볼 작품을 그린 화가인데요. 윌리엄 터너입니다. 터너는 현재 영국의 지폐 20파운드에도 얼굴이 새겨져 있는 화가로 영국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화가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국의 국민 화가로 볼 수 있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의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비너스의 사제인 헤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헬레스폰트 해협에 위치한 도시의 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 쪽에 사는 레안드로스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레안드로스는 해협을 건너 헤로가 사는 곳으로 밤마다 건너왔습니다. 헤로는 매일 밤 자신과 함께 하려고 바다를 건너오는 레안드로스를 위해 등불을 들고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거센 바람이 몰아쳐 등불이 꺼지고 길을 잃게 된 레안드로스는 바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슬픔을 이기지 못한 헤로도 탑에서 몸을 던져 죽음을 선택합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이 연인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시선이 가는 건 배경의 풍경입니다. 터너는 색채와 공기에 집중한 표현을 담아내는데요. 안개 낀 날 밤하늘의 달빛, 그리고 바위에 격렬하게 부딪히는 바닷물이 보이죠. 그랜드투어로 유학을 떠나고 이후 여행이 유행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중시 여기고 풍경화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터너는 시적으로 어우러진 빛, 공기, 그리고 날씨를 주제로 풍경화를 그린 영국인이 사랑하는 화가인데요. 영국의 국민화가 터너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작품을 대부분 내셔널 갤러리에 기증하고 떠납니다.
단 조건은 가장 존경하는 선배 화가 클로드 로랭의 작품과 나란히 걸어달라라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클로드 로랭의 작품과 터너의 작품은 한 공간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과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찾아주시면 조금 더 즐거운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4부에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파리에 등장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계속 변화하는 빛과 색채를 그리고자 하였는데요. 이후 그림은 점차 어떤 주제를 그리는지, 얼마나 그림을 실제와 닮게 그리는지 뿐 아니라 화가의 마음속 생각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서 이제 나 자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순간을 함께 해볼까요? 싱그러운 자연의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녹색 풀숲 사이에서 작은 나비의 모습도 보이고요. 저 멀리 나무 기둥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풍경화인데요. 1889년 5월부터 1890년 5월까지 반 고흐는 마지막 시기 남프랑스의 생레미의 마을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을 받게 되면 가장 가까운 시선이 닿는 병원 내 정원의 풍경을 그렸죠. 1890년 5월 4일경 반 고흐는 동생에게 당시 평지를 쓰는데요. 그림이 잘 그려진다, 새롭게 자른 잔디 모습을 두 작품이나 그렸다라고 보냅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한 잔디의 모습 두 작품 중 한 작품이 바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일 것 같은데요. 작품엔 다양한 색과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반 고흐만의 두껍게 물감을 칠어내는 임파스토 기법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두꺼운 물감으로 칠했던 붓의 흔적과 다이나믹한 리듬감도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의 시작, 르네상스 이후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주제이고 회화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50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그림은 어떻게 변했죠? 이제 이러한 정해져 있는 주제를 그리는 것이 아닌 화가가 선택한 풍경의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처럼 정확하게 보이는 세상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까지도 담아낸 화가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에게 색채는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니라 내면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색이었는데요. 이제 화가의 시선은 독창적인 색채나 구성을 바탕으로 화가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담은 표현을 보여준 반 고흐의 풍경화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울창한 풀과 꽃이 보이는데요. 지금 가까이에서 작품을 마주하니 마치 풀꽃 사이로 푹 빠져들 것만 같습니다. 풀내음이 향긋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베르니에 있던 그의 정원, 다리 높은 곳에서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다본 시선으로 그렸는데요. 그림 속 등장하는 꽃은 모네가 가장 좋아했던 붓꽃입니다. 1914년에서 1917년 사이 붓꽃 연작 20여 점을 그렸는데요. 대부분이 높이가 2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모네가 큰 캔버스 작업을 하고자 만든 작업실에서 그려졌습니다. 모네의 붓꽃 연작은 다른 작품에 비해 두꺼운 붓으로 대담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 비어있는 캔버스의 흰 바탕도 보이죠. 사실 당시 모네는 백내장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렸던 영향도 있었을 텐데요. 모네가 세상을 떠나고 작업실에 남아있던 작품으로 완성된 작품인지 혹은 위안선된 작품인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어가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던 모네의 열정이 그대로 담긴 작품이죠. 그래서인지 평온한 물결 속에서도 치열한 화가의 붓질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의 주요 작품 15작품을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화가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변화해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치열하게 붓을 들고 화폭에 담아나갔던 이들의 모습을 한결 같았는데요.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 작품들을 통해 미술과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는 10월 9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소중한 작품들 모두 놓치지 말고 꼭 전시장에서 함께 만나보세요.